오늘 또 베라크루즈 11년식 20만 킬로 2차주분도 차 두 대째. 야, 차 베라크루즈 요즘 중고차는 살래도 없을걸예. 흰색에 없어.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셔가지고 현재 이래 보니까 백이 하이드로백이 바뀌어 있길래 하이드로백을 왜 바꿨지 그래가지고 찾아보는데 물어보니까 브레이크가 밀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수리를 간다 브레이크를 뭐 몇 군데 가셨는가 봐. 그래가지고 결국엔 튜닝을 했는데 튜닝을 해도 밀리고 그래서 결국에 하이드로백 바꾸니까 괜찮더라. 근데 하이드로 바꿔놓으면 마스터 실린더까지 바꿔져 있어야 돼. 오일이 깨끗해. 한 2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. 깨끗해야 되는데, 오일이 새카매요. 오일이. 그래, 오일이 왜 저래 새카맣지? 뭐 때문에 저렇지? 하면서, 이해가 안 되네. 6P, 앞에 6P라서 오일이 빨리 되나? 그런 경우는 없을 건데. 그래서, 이런 경우가 봤습니다. 차주분한테 말씀드렸는데, 브레이크 튜닝하는 업체에 가가지고 튜닝을 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정상적으로 장비로 쫙 밀어내면 그만큼 브레이크 그 압력이 잘 생겨가지고 브레이크가 촥촥 들 건데 근데 그 브레이크 업체에서 그 오일을 그냥 밟아가 빼거든요. 밟아가 뺀다 하더라고. 그래서 우리 아시는 그 무시동 하시는 사장님도 카니발이었지. 카니발 그것도 그걸 했는데 그 오일을 한번 교환해야 될 때 막 찾아보니 깜짝 놀래. 그 사장님은 트레일러에 히터하고 에어컨 달아주는 사장님인데 그 포피를 했나? 포피를 했는데도 똑같다 이거지. 별로 뭐 크게 모르겠더라 이래 얘기하는데 그럼 오일 한 바꿔 브레이크 오일 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바꿔줬더만 갔다 와도 막 깜짝 놀래는 거야. 그 왜 그러는데요?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미친 듯이 듣는다면서 와 그걸 이래 들어야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. 그래서 차주분한테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만 일단 브레이크 액이 완전히 막 한 7, 8만 킬로 탄 그런 색깔이야. 새카매야 브레이크 액이. 그래서 브레이크 액을 교환하고자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냥 뭐 얼떡거리고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브레이크 액도 한번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포피 6P라 그러네. 액도 한번 교환하시고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6P라도 저렇게까지 새카맣지는 않을 것 같는데 희한하네. 한번 봐보세요. 저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다. 모르겠네. 희한 이해가 안 되네. 한번 봐보세요. 하이드로백은 교환해놨는데 오일이 와 이렇게 될 수가 있나? 뭐 엔진을 들여보았나? 이거는 아니잖아. 희한하네. 한번 세척을 넣고 한번 15분 세척하고 또 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척 넣고 15분 세척하고 빼내고 잔류 제거하고 올 세팅하고 커팅장에 넣고 하면 차가 날아다닐 겁니다. 날아다닐 겁니다. 한번 보라시고 해볼게요. 막 오락 튜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막 부르부르부르 하네. 으르릉으르릉 하네. 으르릉으르릉.
한번 세척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세척합니다. 브레이크 액도 이거 한 빼놨더만, 와, 장난 아니네. 15분 세척하고, 자, 닦을게요. 두 번째 세척했습니다. 15분. 잠마 시야래 막, 어? 이빨 털리겠네. 털리 빠지겠다. 털리 빠지겠어. 브레이크 잡으면, 어? 브레이크 너무 잘 잡아. 옛날에 톰과 제리 보면 브레이크 잡으면 이빨 털리다 한다며 이거. 차도 본다 그러네. 어? 섹스피니까 이빨 주겠지. 브레이크 꽉 잡으면 이빨 털리가 뚫고 빠져버는 거 아니야? 와, 진짜 새까맣다. 앞에만 지금 뺐습니다. 앞에만. 6P라서 앞에만 두 개 뺀 게 저 정도 나옵니다. 어? 튜닝 앤 브레이크들은 좀 많이 빼야 됩니다. 오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, 안쪽 바깥쪽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오일, 그 브레이크 소모량이 좀 많죠. 교환한 양이 많아져. 예, 그만. 뒤에 것도 진짜 큰 거 같아. 4P. 지기네. 어? 앞에 그 6P. 야, 멋있어. 어? 좋아. 오일이, 와, 진짜. 이게 뒤에서 바꾼 오일이고. 이렇게, 원래 이렇게 돼요, 지금. 이렇게. 다 근자에 레벨링 해볼게요.